미니월드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세 개의 동굴이 있는 멋진 야생의 세계를 꾸며보아요. 여기 기다란 강이 졸졸졸 흐르고 있어요. 야자수가 심어져 있는 작은 언덕도 있고요. 바위, 그리고 곳곳에 작은 풀과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있네요. 초록초록 미니월드가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바닥에 하얀 모래도 깔아줘요. 오, 저기 동굴 속에 누가 살고 있는데요? 무시무시한 악어예요. 이곳은 너의 집이 아니야. 나와. 그럼 세 개의 동굴이 있는 미니월드에 동물 친구들을 초대해 볼까요? 동굴 속에 벌써 동물 친구가 들어가 있네요. 바로 하얀색 호랑이 백호랑이에요. 노랑노랑 노란색 호랑이도 놀러 왔어요. 아하, 이곳은 호랑이가 사는 동굴인가 봐요. 그럼 다른 동굴에는 누가 사는지 한번 볼까요? 호랑이 동굴 옆에 어흥 더 무서운 사자 가족이 살고 있네요. 아빠 사자와 아기 사자예요. 무시무시한 사자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마지막 동굴에는 누가 살까요? 이곳에는 아프리카 표범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빠른 킹치타! 아무르 표범, 하얀색 표범인 설표도 있어요. 이제 강가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악어예요.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악어. 또 다른 악어가 한 마리 더 왔네요. 이 악어는 좀 작은 악어예요. 입이 엄청 커다란 하마. 하마는 물을 정말 좋아해요. 아기 하마도 있어요. 뱀도 살고요. 귀여운 판다곰도 있어요. 대나무를 맛있게 먹고 있는 판다. 귀여운 아기 판다도 있네요. 펠리컨이 날아오고 있어요. 강가에서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네요. 맛있게 먹어. 코알 코알 코알라. 천상갑이에요. 줄무늬가 멋진 얼룩말 친구들도 모여있네요. 부리가 엄청 커다란 큰부리새. 오랑우탄 친구가 언덕 위에서 웃기 웃기 웃기끼. 목이 긴 기린은 높은 나무에 있는 나뭇잎도 거뜬히 먹을 수 있죠. 대신 목이 길어서 물 마시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침을 가진 코모도 도마뱀도 살아요. 저기 멋진 꼬리를 가진 알라꼬리 여우원숭이가 날아오고 있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휙휙 점프를 해서 이동하네요. 엉금엉금 육지거북이 정말 느릿느릿해요. 호주에서 온 캥거루 친구. 세상에서 가장 큰 새 타조. 콩악이에요. 둘이 만나면 하트가 뿅. 코가 기다란 코끼리가 빠질 수 없죠.
방종 토끼가 언덕을 올라왔네요. 밑에 뱀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꼬리 멋진 사슴. 다람쥐가 나무를 타고 있네요. 날개가 없는 키위새. 멧돼지도 살고 있고요. 아우, 늑대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 아우. 호기심이 많은 미어캣이 두리번 두리번 하네요. 그 뒤에 아기 미어캣들도 엄청 많아요. 찍찍찍 새가 날라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말레이매. 스르르 스르르 뱀이에요. 뱀이 핥기. 다이아나 원숭이. 멋진 날개를 뽐내고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공작새예요. 카멜레온도 있고요. 뾰족뾰족 호저. 커다란 가재가 살고 있네요. 그리고 강가에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쭉 뒤지개를 펴고 있는 고양이. 야옹. 빠라바빠빠. 빠라바라바라. 멋진 미니월드 세계 속의 동물 친구들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난 동물 친구들과 함께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빠라바빠빠. 빠라바빠빠빠. 빠라바빠빠. 빠라바빠빠. 빠라바빠빠.